배웠냐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지 말죠. 고장 안 났습니다. 고장 날리는 거가 있어요. 복화 2. PM2의 11. 그러면 저 다음 주 식사하고 미팅 가는 필요가 있어요. 응? 다음 주 식사하고 미팅 가는 필요가 있어요. 네. 뭡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보세요, 그것은 공원입니다. 그렇죠? 여기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이 동사 뜻두 가지. 여기서는 아, 그것은 있다, 공원 있답니까? 그것은 공원 있다. 이렇게 하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의 구원이다. 오케이, 그렇죠.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것은 공원이니? 하고 싶으면 Is it a park? 하고 물음표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것은 공원이 아니다 하고 싶으면 It is not park. 네, 이런 거 선생님 본적 없고요. It is a not park가 아니고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있으면 얘랑 줄여쓸 수 있어요. 얘가 걸리적거려서 못 줄여쓰잖아요. 이즈 낫 줄였으면 뭐예요? It is not park도 할수 있고, it is not a park도 할수 있었는데 중간에 어가 여기에 끼어 있으면 되겠어요? 게다가 어는 무슨 뜻이야? 그럼 그것은 공원이 아니, 여기다 넣으면 그것은 뭐 이상해. 하나라고 했는데 하나의 뭐 공원. 그건 공원이 아니달라. 이렇게 얘들 둘이는 붙어 있어야죠. 얘를 왜 띄워놓습니까? 됐습니까? Hey, look, it is a park. Look, it is a park.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남자아이 몇 명이 있어요? 한 명이 있으니까 뭐? They Okay, 그래서 어떻게 써요? 스펠링 불러달라고. T-A-T-T-I-E 그리고 얘는 데이가 아니고 데어라고 읽어야죠. There is a boy. 그다음 뭐? At the park. The park는 무슨 뜻이에요? 그럼 at the park는 공원에 at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겠어요? 오케이. 네, 뭐 나머지는 반복됩니다. 마찬가지 뭐였더라? It is a park. It is a park. 오케이. 이번에는 아이들이 있네요. 또 데이란다. There. Children 그렇죠. 아이들. 이번에는 하나가 있어요. 여럿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랑 뭐가 달라졌어요? 아까는 남자 아이 한명 있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어보이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he are야, he is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is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There is가 무슨 뜻일까요? 단어 시험에 선생님이 분명히 물어봤죠. There is가 무슨 뜻이라고 선생님이 가르쳐줬어요. There is가 무슨 뜻이다? 오케이, 뭐뭐가 있다. 근데 몇 개가 있다? 하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There is a boy. 근데 여기에는 there are 아이들이 있어요. There are
There are children children 어떻게 써요? E-I-L-D R-E-L children 뭐또 틀렸나요? 아니요 이거는 시험지에는 아이들을 써야 되는데 왜 child를 써놨어요? children 써야 될 자리에 왜 child를 써놨습니까? 게다가 child를 지금 5학년이어야 되는 성모가 child를 어떻게 썼냐면 게다가 child를 이렇게 써놨어요. 뭐지 소문자 쓰다가 뭐 대문자 쓰다가 이런 겁니까? 어? 소문자 대문자인지 몰라요? 응? 오케이, children 안만 길어봤자 there 지금 성모가 어? 뭔 짓을 하고 있냐면은 어? 지금 너 이거랑 그냥 머릿속에 섞여서 다 그냥 같이 들어가 있지? 어? 이게 두 개가 같은 거야? 어? 이건 there고 이건 they고요. 다르잖아요. 실드랑 안만 길어봤자 하나의 러시아 그러니까 그들 그것들 이란 뜻의 데이잖아 그러니까 데이니까 데이 이즈야 데이 아야 응? 우왕이어야 되는 친구가 지금 데이하고 데어를 헷갈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이들은 하나의 러시아 여럿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그들이란 뜻의 데이고요.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야? 그래서 아이 아까 전에 남자 아이가 있다는 오케이 어버이 안만 길어봤자 남자 한 명이잖아요. 히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뭐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있다란 표현할 때 여기는 is를 써야 된다고 한 명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뭐예요? 여러 명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there is를 쓰면 틀린다고요. 됐습니까? There are children at the park. There are children at the park.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것은 아 보세요. 그것은 운동장입니다. Okay, playground 어떻게 써요? Okay, playground. Look, it is a playground. 그 다음 이번에는 아이들이 있네요. 뭐였더라? 또 데이란다. Children at the playground. There are children at the playground.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은 또 다른 운동장이에요. Another. It is another playground. 오케이, another 어떻게 써요? It is another playground. Another의 뜻이 뭐다? 또 다른 하나. 됐습니까? Okay. 이것은 또 다른 하나의 운동장입니다. It is another playground. It is another playground. 가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운동장에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There are many children at the playground. 근데 시험지에는 왜 many children at the playground만 써놨습니까? 응?
있다라는 표현, 있다라는 얘기를 할때 there is나 there are를 쓴다라는 걸 배우는 게이 책의 목표예요. 뭐뭐가 있습니다. 근데 there is랑 there is를 써서 있다라고 얘기할 때랑 there are를 써서 있다라고 얘기할 때랑 뭐가 달라요? There is 한나라는 표현이고 오케이. 그래서 많은이 뭐예요? 많은. many. 오케이. 그래서 단어 시험은 잘 쳤는데 문장에서 다음번엔 이거보다 잘하도록 하세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